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 대뇌 동맥류는 혈관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치가 해면 정맥동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파열의 위험도 적으며 만약 파열이 된다고 해도 다른 위치에 비해서 뇌 손상도 아주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동맥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 조절은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지만 않다면 동맥류의 파열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